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지난 오늘 경북에서는 3,349명의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흘째 3,000명대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완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확산세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토요일 0시 기준으로는 3,186명, 오늘 0시 기준으로는 3,349명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 수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273명이 코로나로 숨졌고 6만 5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의 75%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감염됐습니다. 확진자는 최근 한 달 사이 매주 평균 두 배씩 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초에는 경북 하루 확진자가 6천에서 8천 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행이 정점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새학기를 맞이하는 것도 우려됩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18세 미만으로 이런 전망치로 보면 개학 직후 하루 1,500명에서 2,000명의 청소년이 확진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접종자이고 또 상대적으로 활동폭이 넓어서 많은 전파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함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파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이런 가운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종료 시각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번 주 중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3,249명이 발생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3,00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594명으로 가장 많고 영주가 225명, 안동 184명, 상주 116, 문경 106, 예천 50, 봉화 24, 의성 23, 청송 13, 영양 5명 등입니다.